주식시장이라고 해서 지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대학생에게 정하는 룰과 중학생에게 정하는 룰, 그다음에 주린이에게 정하는 룰을 갖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가장 손해보는 게 누구겠어요? 이 주린이죠. 여러분들이 성공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공매도 금지가 주말에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전 종목이 내년 6월 때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는 악재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다시 한번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더 많고 만약 공매도가 지금 시스템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차입 공매도 엄청 많은데 뭐 징역을 좀 많이 때리는 게 좋겠다. 공매도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건 좀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순기능, 역기능 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산을 실시하고 3개월, 6개월이든 기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매도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게 낫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충이 될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차입 공매도 요게 문제인 거죠. 네이키드 숏 셀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매도부터 진행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증거금만 있으면은 네이키드 숏 셀링도 무제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은 그 불법이라는 부분과 불법이 아니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허들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차이인 거죠.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허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허들을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러다 보니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내리기도 하고 사실상 무차입을 해서 어떤 내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미리 공매도를 크게 쳐서 수익을 본다. 이 부분은 진짜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차입으로 통해서 최근에 알기로는 제가 뭐 한 650억 정도의 이게 투자를 갖다가 이제 차익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전 세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거 한개 하면은 이제 뭐한 종목당 잡주들 막 천억 이런 단계로 막 가잖아요. 에디슨 이브이 같은 경우에는 뭐 1600억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런 불법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은 뭐 크지가 않은 상황이 사실 맞겠죠. 그런 개인 투자자는 조금 이제 뭐 불리한 부분은 있지 않아 없지만 요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공매도가 완전히 없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이 채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주식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뭐 1년물, 3년물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장기채로 가는 거 10년물에서 뭐 30년물, 그다음에 뭐 장기채, 영구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거래의 유동성 때문에라도 이제 공매도를 없앨 수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손실 방어 위해서 공매도 급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치솟았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1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보험회사라고 치면은 그럼 이 1조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넉넉히 볼 수는 없겠죠. 미리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나중에 되갚는 식으로 해서라도 요 차익을 봐서라도 이 1조에 대한 손실폭을 갖다가 감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공매도도 있는 거고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하나만 포지션을 잡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오해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상당히 드네요. 게시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언론이라는 것들이 핵심을 못 잡네.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불법 공매도 전산화하고 상환 기간을 똑같이 정해달라는 거다. 이루지 않은 동등한 조건의 공매를 하란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지금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출발점이 다른데, 이거를 갖다가 기회, 공평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공평한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은 체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령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똑같은 겁니다. 주식도, 뭐, 여기 보시면 연령별 뭐, 대학, 그것도 있을 거고, 중학생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지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대학생에게 정하는 룰과 중학생에게 정하는 룰, 그 다음에
주린이에게 정하는 룰을 갖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가장 손해보는 게 누구겠어요? 이 주린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주린이 대표적인 게 누구니까?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동등한 조건의 공매를 하라는 말은 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주식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또 혹하는 사람들이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물, 선물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만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비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도 비이성적인 판단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불공정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상환 기간이 90일인데 요거를 갖다가 제한이 없는 쪽으로 뭐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담보 비율 역시도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차이가 없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무조건 악재인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진짜 악재인 거예요. 담보 비율 역시 개인이 외국인 기관보다 높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비슷하게 맞춰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아사리 어떻게 보면은 외인이랑 기관이랑 그 다음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다르잖아요. 외인과 기관은 자금력 자체가 개인이랑 다르다. 개인은 뭐 여기서 한 요만큼이라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담보 비율 자체가 높다는 것 자체가 손실률을 갖다 더 적게 날수 있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에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 100%, 105%로 남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청산이 당한다라도 20%는 건질 수가 있는데 외인이랑 기관처럼 되면은 5%밖에 건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개털이에요? 당연히 이쪽이 더 개털인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주린이가 오더니 저 대학생이랑 같이 무슨 뭐 격투기 시합이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길 수가 없죠. 자,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기성을 떠가지고 매수를 하는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반대 매매가 50%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물론 뭐 통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액이 반대 매매로 나오는 겁니다. 매수를 했을 때만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수익률 자체가 주식에서 상당히 낮죠. 매수로 대부분이 수익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확률이 5%가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공매도를 갖다가 개인이 기관이랑 동일하게 한다? 자금력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작겠죠. 이만큼이 된다고 하면 기관과 외인은 이만큼 되잖아요. 그럼 버틸 수 있는 기간도 당연히 다르겠죠. 만약에 공매도를 쳤다고 합시다. A 종목에 대해서. A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는데 이게 공매도 친 가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은 만약에 한100%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어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겠어요. 자금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한20%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숏스퀴즈 나와야 되겠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번에 영풍재지나 뭐 이런 것들처럼 전 재산 다 날리고 그다음에 부채까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청산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A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전 세력이 개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작전 세력이. 우리 그 게임스탑 알죠? 미국 종목의 게임스탑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20%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오전에 샀는데 오후에 20% 30% 이상 올라갔을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자금력이 좀 빵빵해. 그래가지고 아 나도 100% 버틸 수 있어. 이랬던 사람들도 이렇게 30%씩 한 이틀만 가게 된다라면은 반대매매 곧 나오죠. 그래서 밤잠까지 다 설치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매수에도 실패하고 매도에도 실패하고 양쪽 다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봅시다. 매수만 했을 때95% 실패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한97% 실패한다고 칩시다. 이거 두개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개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 또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키움증권이 돈을 빌려줘서, 그러니까 신용을 쓴 개인 투자자들이 영풍재지 폭락에서 이제 팔지를 못하니까 비수금이 4,400억으로 예상치 2,500원보다 웃돌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도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돈을 빌렸던 사람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몇 가구일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파산을 했다. 지금 임창정 안 나오잖아요. 임창정도 파산해가지고 지금 개털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파산이라는 거는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다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어쨌든 간에 뭐 금액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매도를 갖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아니야 나도 전문가처럼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금융권이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 그냥 금융 3종이라고 있어요. 금융 3종 뭐 증권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그 다음에 뭐 파생 투자 상담사 요거 3개 있는데 요거 중에 하나라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런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지가 않을까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항상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에코프로는 지금 고평가다. 물론 뭐 스타트업에 있었던 선두주자인 거는 맞지만 이게 레드오션이 되면서부터는 매출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죠? 흑자전환 이거는 뭐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약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폭이 크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이 에코프로가 100만 원대에서 계속 머물 수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 회사가 이게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운영경비나 여러 가지 보면 투자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에코프로 외에 아무런 바테리 그런 게 없느냐? 그렇지 않죠. LNF도 있고 국내에 다른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가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를 갖다 매수하는 이유는 저평가된 거를 갖다가 사서 고평가에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있는 주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A라는 주식이라고 합시다. A 주식이라고 하면은 저평가일 때 이때 사가지고 적정 주가가 여기고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평가일 때 샀다가 뭐 여기 적정 주가 이상에서 혹은 고평가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주가 차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주가 차익. 그러면은 공매도를 들어갔다. 내 종목이 공매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매도 주체가 만약에 기관이랑 외인이다. 이렇게 봅시다. 외인이라고 보면은, 얘들이 대부분 학벌이 엄청나게 좋고, 그 다음에 금융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무조건 적정 주가 이상에서 거품이 생긴 종목들을 갖다가 공매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불법 공매도가 뭐내 주가를 뭐 망치게 한다? 소설 쓰신 거예요, 소설.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기 모순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 공매도 진행해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종목이 공매도가 많아, 공매도가 누적이 쌓이고 있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아, 이 종목이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아사리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래 버텨서 이 적정 주가 가치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입을 통한 평단을 낮춘 뒤뭐 어느 정도 윗부분에 차익을 보겠다. 이렇게 시간을 길게 보고 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 불법 공매도 척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 계속 사죠. 계속 사고 결국에는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어제의 모습이 그거예요. 불법 공매도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공매도 쇼트시키지 나오면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또 0원까지 끌고 2차 전지도 다 샀죠. 다 샀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냥 선물이랑 이런 것들 다 패대기 쳐버리면서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외인 입장에서는 땡큐죠. 뭐 에코프로라고 칩시다.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의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이제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던 애들 있죠. 걔들 중에 일부분 잔잔바리 같은 애들은 실제로 뭐 사서 상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자금력이 탄탄하고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은 손실 나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 올라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 주식, 이거 높은 가격에 니들한테 팔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저께 계속 매도를 쳤고, 그죠? 매도를 치면서 여기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또 선물도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선물 매도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매도 여기 있던 거, 이거 그냥 가격에 대해서 손실 차익이 있긴 하지만, 요두 가지에서 다 메꿔지는 거예요. 여기 선물 매도해가지고 차익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물 매도해서 차익 볼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빠졌던, 어제 올라왔던 부분이 오늘 다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불법 공매도라는 그런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해서 수익 보는 것보다 매도해서 수익 보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로 한100% 정도로 수익을 본다라고 치면은 이건 한5% 정도도 수익을 못볼 정도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가스라이팅만 계속 당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다. 실제로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주식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선동하고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실제로 그래요. 그죠? 여기 내용 나와 있잖아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튿날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 발동했다. 어제 급등하면서 사이드카 발동했고 오늘 급락하면서 사이드카 발동했죠. 이제 향후에는 공매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엄청나게 변동성을 크게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변동성 때문에 어디가 많이 터진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 심리 때문에 휘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손실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공매도가 많다라고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공매도가 많다고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주주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된다.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게끔 회사 경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반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는 엄청난 계산을 하고 적정 주가 훨씬 위에서 거품이 형성됐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물론 뭐 개별적인 종목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매크로 시장 전체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크로 시장이 무너지는데 개별 종목이라고 얼마나 살수 있을지, 특히나 선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얼마나 살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에서 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 엉망이 잡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작전 세력이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절대 하면 된다. 왜냐면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량 같은 경우 이제 30만 원, 40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체는 30만 원, 40만 원인데 결국에는 뭔가 이루어진 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소 내용 자체가 이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